궁금한 거 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UAFX에서 새롭게 출시된 앰프 및 캐비닛 에뮬레이션 UAFX 네. 페달은 1950년대부터 60년대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아티스트와 프로듀서가 사용해온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앰프 및 캐비닛 에뮬레이션 페달로서 강력한 듀얼 엔진 프로세싱과 세계적인 수준의 UAD 모델링 기술을 통해 스튜디오 앨범 레코딩 퀄리티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네. 60년대 아메리카 스타일 진공관 콤보 앰프 사운드를 제공하는 UAFX 드림 65 앰플리파이어는 실제 진공관으로 구동되는 스프링 리버브와 몰입감 넘치는 비브라토 사운드를 재현하여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UAFX 드림 65와 팬더 디럭스 리버브 앰프 사운드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실제 팬더 디럭스 리버브 앰프의 사운드와 얼마나 흡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 또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드림 65를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클린 사운드. 네. 이 팬더 디럭스 리버브의 클린 사운드와 드림 65의 클린 사운드.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이펙터를 네. 조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앰프 리버브와 드림 65에 내장되어 있는 리버브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순서는 동일하게 갈게요. 1번에 1번, 2번에 1번, 3번에 1번이 다 같은 곳에서 나온 소스다라고만 네. 생각을 하시고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감이 흡사한지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사운드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네. 일단은 해외에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냐면 실제로 녹음실에서 그죠. 이게 앰프인지 드림6건지 맞춰봐라. 아무도 못 맞추죠. 네. 굉장히 당황하는 뮤지션들 얼굴이 고스란히 찍히죠. 대신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에는 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일단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사실 그렇게를 못하는 네. 이유가 일단 앰프를 룸으로 네. 넣어서 마이킹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앰프 소리를 이 공간을 울리는 공간 소리를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게 1번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녹음된 소리를 들으니까 그쵸. 오히려 환경이 저희보다 나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림을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데 저희가 듣는 모니터 스피커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좋은 장비와 좋은 모니터 스피커가 갖춰진 녹음 부스가 있는 공간에 앰프를 때려놓고 드림을 해서 같이 톤을 맞춰서 하면은 좋겠으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앰프를 다이렉트로 듣고 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걸로 일단은 이제 기준을 잡았고요. 네. 뭐 톤을 지금 1대1로 완벽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블라인드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톤이 다른데를 접근하지 마시고 네. 어떤 게 더 뭐 앰프 같냐라든가 혹은 그런 기준을 잡으시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거겠죠. 뭐가 더 앰프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나는? 네. 이라는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잡고 두 개를 비교해 보셨을 때 과연 이게 어떤 게 더 뭐 앰프스럽다 안스럽다 혹은 나쁘다 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지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를 라이브 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줄리아 드레어 박준영 씨가 주구장창 이거를 네. 제 옆에서 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녹음도 일단은 벌써 드림 6으로 해서 앨범이 그죠. 예, 네 곡 정도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뭐 컨텐츠에서 아 저도 솔직히 기타리스트인데 왜 앰프를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앰프 틀어놓고 빵빵한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리뷰했던 지금 디럭스 유고 이제 리버브 유고 디럭스 리버브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최애하는 앰프 중에 하나고 심지어 이제 드림을 또 줄리아 드림을 박정희 씨가 왜 샀냐면 자기 메인 앰프예요. 예. 저도 정말 좋아하는 앰프였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버즈비에서 제가 사고 싶은 모델이 있었으나 리미티드 에디션이 껍데기 색깔 다른 예, 거. 예. 그걸 사고 싶었는데 살려가면 품절되고 네. 살려가면 품절 맨날 한 발 늦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다음번에는 이제 유고 디럭스 리버브 좀 이쁜 컬러 나오면 미리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튼 좀 서두가 길었는데 앰프를 당연히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는데 유고 디럭스 리버브를 페달에 담을 수 있다? 이거는 완전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공연 때 이제 쓰는 모습들을 보아하니 실제로 드림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할 때나 라이브 때 들었을 때는 진짜 앰프에 마이킹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앰프에 마이킹을 한 소리가 나요. 어쨌든 마이크 자체 마이킹을 했다는 것 자체도 요만큼의 방향 아니면 네. 뭐 이만큼의 영역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이거 앰프에 마이킹 한 소리인데? 라는 착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혹시 드림 65가 아니 이 UAD가 대단한 새끼들이다. 죄송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한테 항상 욕을 그죠, 해요. 욕을 그죠? 하죠. 하여튼 뭐 그런 게 그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뭐 최고의 극찬이죠. 뭐 극찬. 근데 확실히 UAD는 진짜 이번에 드림 65 그리고 루비 우드로 와 이거 세 개는 진짜 미친 예술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코딩 타임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공간 자체가 협소해요. 이 녹음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원래. 맞아요. 근데 저는 수많은 아마추어 연주자를 포함한 많은 뮤지션들이 집에서의 녹음 환경은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홈 레코딩을 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좋은 녹음 환경, 룸 환경을 만들어내는 뮤지션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저희가 오늘 원래는 사장님이 이런 컨텐츠를 찍어보자 했을 때 앰프와 얼마나 흡사한지를 보여주자가 숙제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컨텐츠는 이미 많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비슷한 상황에 홈 레코딩 환경과 그죠. 이 드림 6호를 사용을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차라리 보여주면 많은 연주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드림 6호를 구입을 해서 좀 더 좋은 레코딩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림 6호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갈수록 환경은 좋아지고 있고 홈 레코딩에서 정말로 스튜디오급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뮤지션들이라면 반드시 한번은 경험을 해봐야 될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